자,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할 부분은 좋은 UI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법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나는 디자이너가 되려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 혹은 어떤 연습들까지 해봤다. 이런 걸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차례대로 했던 것처럼 해피님 먼저 좀 얘기를 해봐주세요. 저도 일단 백그라운드 자체가 처음부터 디자인이었던 거는 아니어서 상을 받았다던가 BS에 올라와져 있다는 그런 디자인 같은 걸 위주로 처음에는 따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드 그런 시스템 맞춰서 아이콘 같은 것들을 먼저 한번 똑같이 이제 따라해보는 것들을 약간 연습을 좀 해봤던 것 같고, 그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산출물로 형태로 만들어 갈때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어떤 것들을 약간 강조하고 어떤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약간 실험적으로 좀 많이 해보았던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를 실제로 백그라운드에. 정보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약간 정보 위계를 좀 정리해 놓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보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때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노우님 한번 얘기 좀 해봐주세요. 저도 잘돼 있는 걸좀 따라 했던 게 처음에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레이아웃은 여기 거 갖고 오고, 레이아웃도 통으로 갖고 오지 말고 부분 이렇게 좀 잘라서 잘돼 있는 거좀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비주얼적인 거는 연습하기 위해서 포토샵 스킬 그런 거좀 올리기 위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그런 걸 거의 사진이랑 똑같이 만드는 훈련 그런 거 해봤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합하고 하는 게 아직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케이. 대부분 재조합이나 규격 조합을 특히 많이 하셨다. 변형이랑. 이번에는 해엽님. 저는 앞에 하시던 분들 좀 달라가지고 저는 정확히 디자이너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제가 해왔던 것들은 그래서 정말 패션 전공하고 그냥 원단 시장에서 원단 자르고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당시에 비즈니스 모델링이 그때 한창 유행이었어요. 이 개인마다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잖아요. 관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무엇인가 통합사고 모델을 경영 쪽에서 배워와서 그 프레임 그대로 제가 막 작성해서 막 사람들 보여주고 다녔을 때 디자인 박사과정 누나가 저한테 한마디 했던 게 이거 되게 디자인적인데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경영학적인 걸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의 맥락이 보여서 정립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해임님 생각이나 이런 방향 자체가 좀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게 디자인 대학 관련 출신이지 않은 혹은 철학과나 혹은 공학 관련 출신인 분들이 디자인 하시는 경우는 특히나 이 설계하는 방식이나 논리적인 순서 혹은 파고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얘기를 다 해봤고 스타일적인 아름다움이 중시되는 디자인이랑 개발과 기능 중심적인 디자인 요두 개가 생각보다 디자인에서 좀 나뉜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타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시가 많이 돼요. 나는 어느 쪽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행신이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발과 기능이 중심적인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들은 많지만 진짜 쓰이는 디자인들은 개발과 기능이 중심적인 내가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서비스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고 코딩 강의를 듣고 기획 쪽을 많이 공부하는 것 기획 쪽에 좀더 중점을 두고 같아요. 계신다. 그럼 이번에는 해피님. 그 스타일적 아름다움도 아니고 개발과 기능 중식 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이런 거. 디자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제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정말 필요한 화면에서 딱 필요한 게 눈에 보이게 하면 되는 그런 사용성 초점이 있는 거라면 스타일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이 정말 잘 되고 어떤 기능이 꼭 필요한 거라면 이 문제 자체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이렇게 들려서 그 중요한 근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약간 디자인의 시작인 것 같고 스타일이냐, 뭐 개발 기능이냐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풀어가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획자적인 얘기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가 아니라 그걸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 자체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니까 조금 네,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은 해엄님. 저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이 얘기에 공감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드는 것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는 거는 본래 기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기능에 많은 리소스를 쏟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떤 건데요? 좀 잠깐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뮤지엄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짜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혼자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할 게 많다 보니까 그 기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능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러면 스노우님. 저는 여태까지는 좀 비주얼 중심, 스타일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져 왔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디자인을 실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만들고 나서의 그잘 나왔을 때 카타르시스는 좀 있기는 한데, 왜 이렇게 트렌드를 보고 했을 때 점점 덜어내고 여백을 살리고 타이프 크게 하고 좀 기능적인 위주로 좀 가는 게 보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이 트렌드에 앞서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개발과 기능 중심의 디자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지금은 좀 개발과 기능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배우고 싶고 그쪽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지금 얘기하는 것에는 스타일 관련된 부분에서 추구하신 분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게 되네요. 어쩌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사실 모작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모작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럼요. 예. 네. 그럼 보통 모작 같은 거 무작정 많이들 시키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런 것들 초반에는 학원에서도 그렇고 딴 데서도 그렇고 이 모작 디자인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 근데 모작이 접근하기도 쉽고 뭔가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습관이 될까 봐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새로운 거를 여기서 재창조를 못 할까 봐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작을 좀안 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모작을 해도 좀 재창조를 해야 뭐 다시 한번 뭔가 재가공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해엄님. 저는 배울 때 네네. 그 시인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실 때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모작을 100% 해야 된다고 저한테 강조하셨거든요. 그분이 지론에서는. 네네. 근데 저는 그 말씀 듣고서 요새도 서비스 만들거나 지금 한달 만들더라도 한번 오픈하진 않더라도 한 번씩 똑같이 만들어보긴 하거든요.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좋죠, 그런 것도. 그러면서 모작은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행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주로 모작 위주로 디자인을 배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좋은 디자인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한 부분에서는 되게 모작이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행시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시각물들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사실 뭐 이런 키워드도 많잖아요. 심지어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근데 그쵸, 그쵸. 근데 정작 그 책을 보면은 그 비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해서 들여다 보면은 대부분 이미 유명한 제품들이나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을 그대로 그냥 나열해놓는 사전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세 가지 정확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리드 부분에서 있어서 되게 규격 단위로 다 그쵸. 이어진, 예, 모든 시각물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규격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각물들이든 혹은 심지어 그 3D 조형물이든 간에 쉐이프 부분에서 봤을 때 일정한 아름다운 쉐이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도형적으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색상 부분에서, 색상이라고 하면 재질 부분과 반사도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죠. 3D면. 색상 부분에서 도형들이나 아니면 비례적으로 갖고 있는 해당 색상과 비례와 면적의 조화가 실제로 어떤 수학적인 수치를 정확히 갖고 있을 때그 범위 내에서 아름답다고 느낀다라는 그 가설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좋은 그런 디자인의 약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리드, 뭐 레이아웃이라던가, 뭐 네네. 타이포그래피, 컬러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3D변에 들어갔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뭔가 비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약간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뭔가 심층적으로
이거 위에 어떤 그림자가 나왔을 때 더 좋아 보일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기본이 되어야지 좋아 보이는 거라고는 약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감각적으로는 그걸 인지를 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나 혹은 수치로 했을 때는 이제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끝부분에 좀 해볼 포스터 관련된 네네. 정보 정리나 이런 것들도 시각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보를 단위로 보고 그걸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혹은 그 중요도를 어떻게 강조하고 약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물이나 그 정보 덩어리가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잘 나가는 프로하고 내 디자인은 대체 어디가 다른 걸까? 사실 이 부분 좀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엔 행신님 먼저. 사실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면 스타일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루는 툴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수준은 이제 한계가 있고 어떤 옷,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나온 산출물보다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쓰여야 되는지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약간 잘 나가는 프로의 디자인이랑 네네. 기획력도 기획력이고 뭐 기획인 것도 있지만 차이점은 오히려 약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디자인에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약간 더하고 어떤 거를 빼고 강약에 대한 그런 위계질서가 되게 잘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약간 전략적으로 부각되게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의도한 바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거나 약간 고를 수 있게끔 가이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소름 돋은 게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 UI의 핵심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보의 강약을 조절해서 실제 그 강으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UI 자체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좀 이따가 포스터 보고 들여다보는 거 꽤 재밌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스노우님. 디자인 컨셉이 좀 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나가는 프로의 디자인은. 뭐 디자인 시스템? 그런 게 잘 구축이 되어져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느 페이지를 들어가던 일관성이 있고 그 전체 브랜드를 아우르는 잘 나가는 프로의 디자인이 아닌가. 내 디자인에는 뭐 해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강약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적절히 배치되지 않았을 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달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관성 부분을 얘기해 주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 혜우님. 제가 최근에 도쿄에 있는 록본기 빔즈라는 매장 갔었는데 네네. 그 빔즈의 디자인과 내가 만들려는 햄의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 걸까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지금부터 이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 같습니다. 프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잘 만들어진 것들은 당연히 다 이유가 있고 그걸 어떤 네. 식으로 접근할 거고 분석할 거고 심지어 내 상황에 맞게 차용을 할 건지 왜냐면 똑같이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앞으로도 얘기를 드릴 부분은 사실 전략에 가까워요. 항상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디자인은 뭐 수십 명의 디자이너와 수백억의 돈과 그리고 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이걸 한 달 만에 나 혼자서 몇 시간 내에 돈 한 200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해야 되는가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잠깐 얘기 드렸던 크로스해킹 같은 부분도 사실 몇 억 있고 전문가들 이미 다 있고 인력도 다 있고 인프라도 있으면 그냥 연예인 갔다가 몇 억 붙이면 다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명에서 200만 원 가지고 일주일 내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내 당장 내 채널 어떤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내 네, 유튜브 어떻게 들어올까 뭐 그런 거죠. 내 인스타 네, 그래서 충분히 아마 그런 얘기도 좀 할 거예요. 만약에 본인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혹은 다른 데서 배웠던 이론 관련된 거는 주로 어떤 게 있었는지 굳이 디자인 쪽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도 좋고요. 저는 인지 심리학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 좋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인지 심리학을 약간 깊게 팠던 것 같고 뭐 영상으로 만드셨던 뭐 게슈탈트 이런 것들도 그때 배웠던 것 같고 뭐 힉스의 벽칙, 뭐 고립 효과, 뭐 서열 위치 효과 이런 뭐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인지 부하가 사람들이 걸려서 안 되는 건지
그런 근간을 약간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이분 뭐 저렇게 잘했어. 크로스해킹 부분에서 그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설계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 강조하긴 하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인지심리학이 들어가요.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다뤄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그러면 스노우님. 무엇을 배웠느냐고요? 자, 뭔가 나옵니다. 뭔가 와, 나옵니다. 네. 타이포그라피, 뭐 레이아웃, 색채, 형태? 뭐 이런 형태미? 뭐 이런 걸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해피님이 얘기가 너무 심오해서. 저는 이렇게 디자인적 외로는 이렇게 깊이 배운 게 있나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드네요. 그럼 역으로 그럼 약간 파고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좋은 네. 이미지나 디자인의 조건을 분석하는 방식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재영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선 알았지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감각적으로만 하고 조금 뭐 정리가 됐네 아니면 정리가 안 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면서 네네. 뭐 다른 사람 뭐 팀원들의 작업물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 뭐 타이프를 좀 더 강조해봐. 여긴 좀 죽여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갖다 했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승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이너들 감각 부분에 활성화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훈련을 되게 많이 해오신 분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만 거의 해왔었죠.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감각을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사실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해버리니까요. 금방 해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가르치거나 알려주거나 혹은 이제 소통하거나 할 때가 조금 어려운 거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PSD를 나한테 줘.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좀 만져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법을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리가 안 된 거는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뭔가 디렉션을 갖다 해줄 때도 나도 모르겠는 거죠. 말을 갖다 정확히 못 해주는 거죠. 뭔가 이건 안 된 디자인이기는 한데 왜 안 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못 해주면서 좀 더 해봐 내지 좀 더 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디자인을 진짜 잘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감각 기준에서는 아니 왜 이게 당연한 게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행시님. 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툴적으로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 툴을 사용해야 되고 그 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걸 제일 기본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컨셉화하고 그 타겟에 내 디자인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이론 쪽으로 좀 공부를 배워왔습니다. 오, 그럼 마케팅 이론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디자인 마케팅 불변의 법칙 22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리고 리더십의 법칙, 뭐 카테고리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최초를 기억한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인가? 하면은 조지 워싱턴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두 번째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관한 이론을 좀 배웠어요. 그런 것도 사실 인지심리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런 거 배우시니까 지금 이제 와서 배우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처음에 1, 2학년 때는 툴적인 거를 많이 배웠는데 3학년이 들어와서야지 내가 어떤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서야 배운다. 역시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파고 싶다고 하셨던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근데 1, 2학년 때부터 저는 툴을 미리 배워오고 접해온 사람으로서 툴은 이제 인터넷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쉽고 나에게 딱 맞춰져 있어서 더 좋았고 내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하진 않아서 그냥 스스로 혼자 공부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박수 쳐주고 싶어, 되게. 행신님 공부 진짜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는 저렇게 공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러면 혜영님 준비되셨나요? 제가 사실 체계적으로 안 배우고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 말씀드려보면은
건축 설계사 중견 기업 된 데서 좀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서 문화재단 세팅하는 거를 했어요. 2개월 정도 했거든요. 네네. 당시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담당자님께서는 뭐 UI, UX, 와이어프레임 이런 거 짜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시간 낭비같이 느껴져가지고 말을 안 듣고 네네. 제가 그냥 아임웹이라고 하는 웹툴로 다 만들어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2개월 과정 중에 핍박을 받다가 한 마무리 한 2주쯤? 그때 딱 결과 보이니까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만난 분이 한 상무님을 만났는데 그 많은 대화 중에 딱 하나 정말 제가 많이 배웠던 게 디자인의 끝은 네가 결과물을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로 클라이언트한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오. 제가 그걸 너무 제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그냥 멋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니까 다시 무언가 만든다고 하면은 그 과정과정마다 클라이언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 단계부터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부터 학습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작할 것 같다는 좀 반면교사, 약간 실패를 통해 배운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 이거 되게 멋있는 사례네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저도 그 와이어프레임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XD 같은 걸로 거의 시안에 가깝게 만들어버려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네. 손이 빠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은 사실 디자인은 세부적인 픽셀 조정이나 이런 건 나중에 PSD를 만들면 되고 아니면 스케치를 하면 되고 XD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IMAP으로 하신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그 상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중간 과정에서 소통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정말 문제였어요. 네, 왜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는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걸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빨리 안 되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게 빠르다면 상관없는데 하루 만에 나오고 이러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상관없는데 2주가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답답하고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걸까 온갖 문제가 이제 생겨나죠. 혜영님은 그 약간 생활철학자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맞아. 네, 모든 걸 되게 그 철학적으로 바라보시는 사고가 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게. 자,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행신님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그리드 시스템이 모작을 하면서 그리드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드 시스템을 되게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작을 통해서 아 이런 그리드가 있구나에 대해서만 알았고 그 뒤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그 그리드 시스템을 쓰려면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의 그리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웹 공부하실 때 그리드 시스템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좀 이해가 가셨어요? 제가 사용한 건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레임워크였는데 모바일하고 반응형 웹이잖아요. 그래서 반응형으로 어떻게 그리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았지 않았어요. 근데 웹 하나만 보고는 그리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구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한 것 같아요. 역시 그 직관성이 좀 떨어지죠. 사실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네. 특히 반응형 웹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떼어서 재배치를 하는데 간격도 변하고 심지어 중간에 거터 같은 그 간격이 있고 막 본인이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셨었어요? 아직 이해 못해. 아 이해하시고 있는 상태이다. 예. 네. 그리고 사실 거기 좀 파고 들어가면은 박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죠. 이번 스노우님 요거는 좀 얘기를 해봐주세요. 어떠셨어요 본인은? 저도 벤치마킹 하면서 지뢰 짐작으로 그리드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유명한 에이전시 거기에 올라오는 포트폴리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리드를 잡고 이렇게 한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나도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약간 강박적으로 이걸 다 맞추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드라는 게 네네. 모든 거 다 거기 이렇게 다 맞추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디자인을 하니까 오히려 더 디자인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걸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변형이라든지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냥 각각 모바일이라든지 타블렛 그냥 그리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이즈를 변형을 할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잖아요. 그냥 모바일 웹 따로 있고 네, 타블렛 따로 있고 PC용이 따로 있고 거의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는 그리드랑 다르게 실제로 CSS를 뜯어보거나 혹은 박스 모델을 뜯어봐서 간격까지 재면은 실제 그리드랑 다르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거는 몰랐어요. 아, 그럼 나중에 요걸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해피님! 그리드 시스템이요? 네! 그리드 시스템 예전에 반응형 웹사이트 만들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떤 한 지면에 이렇게 뭐 분할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해상도 뭐 대응하기 좋았던 거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부분 기획할 때는 아무래도 좀 다루시기가 좀 필요가 없죠, 거의. 그쵸.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멀리 멀리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네요, 진짜. 자, 네. 그러면은 혜영님. 아, 저 오늘 그리드 시스템 처음 봤어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아니, 오늘 처음 보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거 대본 보내드린 게 언젠데. 아, 대박다. 안 보셨다는 거네. 아, 이거. 되게 계셨어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본인 아시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로고타입을 디자이너 맡겨가지고, 이 디자이너가 로고타입 오늘 그 줬는데, 여기에 균등하게 황금 비율 해가지고, 구획을 잡아서 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뭔가 조형적인 거를 자유롭게 해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황금 비율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리드적으로 이렇게 구획을 잡은 거 보니까 신뢰가 빡 올라가면서 동시에 제가 웃긴 거는 빡 올라가면서 네네. 첫 번째 안전빵이다. 두 번째 이거 한번 갈아 엎어야겠다. 이거 오래 못 쓰겠다. 네.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았어요.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외주를 좀 줘봤거든요 전부터. 네네. 근데 줄 때 디자이너들이 시안 첫 단계에서 2차 단계 줄 때 그 수치적인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 봤거든요. 파란 섬 같이 해가지고 블루프린트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근데 그런 거 넣어주는 거 치고 뭔가 획기적으로 나온 거 못 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서는. 근데 다른 친구는, 그 친구 약간 생활 철학자 수준인데, 이 친구도. 네네. 투박해요. 마무리 잘 안 돼요. 네. 근데 얘가 그리드적인 사고방식 없이 갖다 붙인 발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시각적인 규격으로 안정화를 시키는 것보다 아이디어 자체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발상 자체가 특이한 거가 훨씬 더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더 와닿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드라는 건 사실 시스템은 이미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끼워 맞추면 사실은 새로운 게 안 나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전화하는 클라이언트는 이미 경제학에 반하는 희소가치처럼 남이 안 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뻔한 걸 갖다 끼워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약간 모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꽤 시사점이 좀 크네요. 자신이 만든 것들을 규격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도 있지만 동시에 뻔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게시 탈퇴 이론 관련된 부분에 좀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주 시각적인 부분이랑도 상관이 있고 인지 심리학으로 연결되는 관문 같은 거거든요. 혹시 게시 탈퇴 이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해피님부터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뭔가 사람들 그 형태 지각하는데 일정한 패턴 보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의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모바일에서 어떤 화면에서 뭐 텍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분류가 하기 힘들 때 뭔가 이런 라인 간격이나 뭐 들여쓰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쉽게 인지하고 약간 구분할 수 있도록 유사성의 뭐 법칙, 그런 색깔, 모양, 뭐 크기가 동일한 요소들을 하나로 약간 이렇게 묶으려는 경향, 이런 것들에 맞춰서 묶어주는, 뭐 사람들 같은 게 뭐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형태라도 하나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대칭하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 요소들이 약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을 약간 하나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뭔가 쓰이게 한다거나, 읽을 때 이렇게 Z식으로 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신 거가 Z축으로 이제 시선의 움직임을 이제 그려서 보게 된다던가, F처럼 뭐 메뉴 구조를 보게 된다던가, 네, 이런 네, 부분들도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거고, 사실 조금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패럴렉스 스크롤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영역하고 배경은 안 움직인다던가 뭐 좀 다르게 움직인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포함되기는 하죠. 아, 그렇죠. 네. 그 방향 인지하는 그거를 약간 하나로 인식하는 거죠. 네. 옛날 버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각자 그 아이콘 생김새가 너무 다 다르고 쉐이프도 달라서 이제 하나로 안 보였었는데 최근 뭐 삼성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웬만한 아이콘들 다 똑같은 테두리로 묶어줘서 좀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통일성을 강화시킨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사실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혜윤님 게슈탈트 이론 이런 게 뭔지 일단 알고 계세요? 아, 지금 네이버 찾아봤고요. 네. 지금 봤어요. 와, 네. 봤는데. 네네.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네. 드는 생각이 제가 미술 심리 자격증을 땄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형이 인지하는 바에서 도형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 형식 데이터가 그래픽 요소 시각화될 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좋을까 했을 때 아, 이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거를 밑바탕에 깔고서 도시계획이든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항상 보통 이상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본 갔을 때 왜 이렇게 다 정리 잘 돼 있고 뭐 하나 색이 빠지는 게 없고 약간 이상한 정도로 너무 다 눈이 편안해 보였는데 네네. 이 게슈탈트 이론 보니까 아, 그 저변에는 일본이란 나라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눈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그 안정감을 주는 나라들은 이게 탄탄하게 되어 있겠다 싶어서 건축 설계하는 친구한테 일본 도시 계획이라는 걸 좀 물어봐야겠어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거기는 이미 두 가지 큰 거가 있어요. 네. 일단은 사회적 합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위스라던가 이런 관광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지 전 도시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거든요. 아, 네. 그리고 거기에서 쓸 때는 색깔 채도는 일정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형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반복되는 유닛 규격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건축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항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보시면 특히 느껴지는데 한국에서는 도로에 다니시면은 뭐 빨간불이라던가 혹은 중요한 교통 아이콘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여요. 표지판 같은 것들이. 그 이유가 색깔이거든요, 사실. 디자인할 때 정보 규격을 했을 때 중요도를 색깔로 보잖아요. 빨간색, 중요한 색, 노란색, 중요한 색 이런 식으로. 근데 주변에 빨강, 노랑, 네온, 파랑 막 이런 것들이 온갖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중요한 지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항 근처가 특히 다 그런 게 거의 다 회색이에요, 딴 게 다. 아, 맞다. 그리고 그 회색조를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정말 노란색 버튼 하나 혹은 파란색 표지판 하나, 빨간색 안내 표지판 하나 이런 게 정말 딱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색을 얼마나 잘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랑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다른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그러면 행시님. 저는 데스탈트 이론은 페이스북에 신기한 착시 효과 이런 글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데 이제 같은 그 높이랑 폭이어도 실제로는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질량적으로 이제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네모가 더 작아야 되고 동그라미가 좀 더 커야 되고 세모가 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착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흥미로운 그런 이론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미 디자인 이론으로 쓰이고 있어서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블로그를 보고 직접 디자인에 적용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착시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사실 게슈탈트 이론에 기반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겹쳐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거가 있고 이거를 좀 더 적용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쓰셨어요? 일단 아이콘을 만들 때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있으면은 동그라미에 가까운 아이콘들은 이제 좀 더 크기를 키웠고 네모에 가까운 아이콘들은 이제 좀 더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타이포 할 때도 적용했었는데 이제 A 같은 거나 소문자 A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키우고 네모꼴로 네모꼴 글자들은 좀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착시의 효과를 한번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네. 그건 이렇게 보일 것이니까 아주 좋은 접근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 그럼 이번에는 스노우님. 저는 게슈탈트 이론을 몰랐었는데 재영님이 쓰신 그 글과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걸 몰랐을 뿐이지.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철학 얘기인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타이포르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느 배너라든지 그런 걸 넣었을 때도 정렬을 이렇게 가운데 정렬 뭐 세로 정렬 다 맞춰도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면은 시각적 차이에 의해서 약간 그걸 갖다가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었을 때 이게 너무 삼각형으로 보인다. 이 형태가. 그럼 이 삼각형이 안정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레이아웃 구도가 사선으로 가는데 위에 상단에 있는 타이포는 같이 사선으로 가면은 좀더 통일감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알게 모르게 적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전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보통 그게 뭐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 내가 평소에 쓰던 거잖아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거 다음으로 얘기 드릴 도형적 레이아웃 혹은 모든 게 쉐이프다. 모든 것들을 외곽선으로 바라본다 하는 그 부분이 좀 연관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고는 있진 않았는데, 이게 페이지 만들 때 이게 덩어리감을 좀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아니면 타이포가 너무 역삼각형으로 보인다든지 삼각형으로 보이면 그건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해주신 그 사진 편집하고 그런 걸 봤었을 때, 아, 내가 왜 사진을 잘못 찍는지를 좀 알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도형으로 보면서 찍으려고 하질 않았고, 그리고 이게 좀잘못 나온 사진을 그걸 재편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시각, 도형적으로 분석하는 훈련법이 필요하구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모르세요. 사진 찍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련돼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기하도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그런 쪽이랑 좀 연관이 그나마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시각물을 분석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사실 이거는 저는 다른 분들한테 꼭 훈련법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피님, 이거는 있는 거 아셨어요? 이런 거? 도형적 분석 방식이요? 네네. 그때 글 쓰신 걸로 저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뿌듯하네요. 해피님 모르신다니.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론 본인은 기획자시니까 어떻게 보면 글을 더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덩어리 하나하나가 사실 사각형 네네. 덩어리들이거나 사실 그러니까 기획서 쓰실 때 그런 부분까지 혹시 신경 쓰세요?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또그 기획사 쓸 때도 이제 스케치로 어느 정도 플레이 약간 만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디자이너 분들한테 전달드릴 경우도 많거든요. 그 와이어프레임 그리게 될 때. 그렇게 됐을 때 페이지 내에서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고 한 페이지 내에서 뭐 들어가야 될 도형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게 약간 최대 개수 같은 거라던가. 뭐 문장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역시 기획자분들이면서 또 설계를 많이 하시니까 그게 또 중요해지긴 하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혜윤님 지금 또 본인 바 만드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불안정해 보인다거나 혹은 뭐 안정적이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사실 도형적인 부분이랑 되게 연관이 깊은데 혹시 그런 걸좀 느껴본 거나 혹은 관련돼서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걸잘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네네. 시각물을 볼때 저는 도형적인 게 아니라 텍스트적으로 보거든요. 그냥 이걸 왜 만들었고 어떤 목적,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 이거를 대화하듯이 좀 생각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시님 얘기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예술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디자인을 소통을 하거나 팔거나 이제 인터랙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술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녹여내면 끝이지만 디자인은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하고 이런 테스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어떤 부분에서 좀 굳이 말하면 좀 까이셨나요? 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까였어요. 네네. 이제 과제를 했는데 네. 도형적 레이아웃 분석법을 보고 나서 이제 포스터를 분석을 해야 할때 이제 내용적 규격, 시각적 규격을 분석을 20가지 하는 거였는데 되게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내용, 뭐, 텍스트가 어떤 게 쓰여져 있고, 타겟이 무엇이고, 어떤 광고인지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조형적으로, 아, 이런 조형을 갖고 만든 포스터구나 해서 조형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했던 거.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그 조형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였죠,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아름다운 것 이전에 이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더 원론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쵸. 사실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었죠. 자, 사실 오늘의 핵심이 이 부분인 거거든요. 어제 그 하셨던, 그러니까 행시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한 포스터 부분이랑 수노원님이 하신 것도 오픈을 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적나라하게 까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들 까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하신 거 아니니까, 네. 마음 편하게 까주세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신 네.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